하나님의 교리와 교법을 믿을 것을 맹세하느뇨? 아멘.
그냥 지나한다는 이 말로 하나의 신앙인으로 인정받아왔지만은 이 사실은 하나님의 피로 나야 되죠. 또 추수되어야 되죠. 또 행하여야 되죠. 그러거나 하나님의 나라 열두 지파의 영역이 되어야 되죠. 전세계 많은 교회가 교회 간판까지도 신천지 간판으로 바꾸어 달고 신천지로 몰려오고 있습니다. 온 세계에 신천지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. 하늘문화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